여러분, 이제껏 어디에서도 좀 볼 수 없었던 경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시범 경기를 보여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남한은 청사빠의 지대한 선수입니다. 2018 추석 장사씨름대회 태백급 4품에 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북한 쪽에는 홍사빠, 새터미 씨름 선수 황석 선수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양강도 도대표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2010년 정일봉상 선수권대회 2위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네, 교수님,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서 이 남북 간 씨름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의 차이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삿바가 고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네, 이 고 매듭을 가지고 오른 다리에 삿바 고를 넣고 긴 띠 부분을 허리에 뒤에 감아서 네, 남한은 뒤쪽 고에 넣어서 앞쪽 고와 앞쪽 띠에 매듭을 메어 몸에 딱 붙여서 삿바를 착용하지만은 북한은 보시는 것 같이 뒷고를 길게 매듭을 메어서 앞띠와 태권도 도봉의 띠를 매듯이 앞쪽 배에다가 매듭을 묶어서 착용하는 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남한의 경기를 보여줄 건데요. 네, 상대와 복장일 앉아서 서로 무릎을 꿇고 마주 잡아 삿바를 잡고 네, 일어서서 숙인 다음 경기를 시작됩니다. 시작! 네, 안다리에서 네, 오, 들배지기 번쩍 들어서 네, 머리에 눕히는 청사빠의 지대한 선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 경기 방식으로 씨름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씨름은 서서 마주보고 배를 맞대고 삿바를 잡은 다음 숙여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죠. 준비 시작! 네, 황석 선수의 주특기인 네, 앞뼘 기술로 네, 한 판을 이겨서 1대1이 되었습니다. 네, 손을 잡아서 서로 일으켜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남북 씨름 경기는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결판 짓지 못한 승부는 남한과 북한의 씨름 선수들이 직접 만나서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